지난주는 그 구약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쭙겠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예,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속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류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죄로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마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번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할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제사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원의 완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속죄는 사람의 죄를 덮개로 1년 동안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것이고 단한 번에 끝난 일이고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책임이나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장을 더 넘겨주셔야 되는데. 대속의 의미, 저거 정확한 히브리적인 표현은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노예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사갖고 창녀를 만들건 아내를 만들건 뭐로 만들건 그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노예는 그의 선택이 없었는데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구한 것을 대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죽음과 심판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장더 넘겨주면 네. 하나님이 뜻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혹은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용서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참고했던 책은 잭 하일즈 목사님의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는 책, 오웬 목사님의 죄와 유혹, 몇 가지 책을 이용하였는데 제 카일즈 목사님의 책을 가장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죽은 분이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라고 칭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죄가 덮어지고 의의 옷을 그냥 이렇게 입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죄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죄 때문에 꼭 죽어야 되는 사형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로 그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여전한 죄인입니다. 단지 옷만 바꾸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영의 눈이 맑으신 어느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오늘은 청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옷만 바꾸어 입었습니다. 제 안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 된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서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물은 똑같은데 구원해 주신 것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속죄를 받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이중간사가 기도할 때 고백하였던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죄를 받을 때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의 상태를 한 가지로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상태가 아닌 죄인 된 상태였습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에 그때 나는 죄인이 아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고작 십자가 외에는, 그런 비참함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기도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 죽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생명과 바꾸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생명과 바꿀 수가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있는 것을 주고라도 살고 싶어 합니다.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 있으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심히 고민하거나 죽게 되었을 정도로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고민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죽음의 죄가 용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닙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그런 방법밖에 없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웃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련한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걸 원합니다. 선행으로 죄를 덮겠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과학, 도덕, 법 등으로 죄를 덮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속량하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날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농촌 전도를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농촌에 가면 정말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분들은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아무리 착한 어른도 자신이 착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 저는 한국에 있는 시골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법 없이 살 뿐이라고 해도 몇 가지 이렇게 질문 던져보면 자기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죄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 지금 머릿속에 종이 한 장을 둬봅니다. 거기에 우리의 죄를 처음부터 적어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수련에서 적듯이 미움, 뒤에서 남 욕하는 후욕, 거짓말, 증오, 시기, 간음, 사기, 속임, 우상 숭배, 도적질 등을 우리가 다 뭐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분이 그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 그래서 착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홈리스들에게 밥을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밥을 사고 밥을 퍼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죄 안 짓기 위해서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교회 정신 멤버가 되었습니다. 성찬식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저 밑에 있는 것으로 쭉 한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우리가 적어놓은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것 성경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거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도 의롭다라고 칭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 먹고 그 자식들한테 볼 거 못 볼 거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자기 살겠다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최용진 장로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상욱 장로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남자가 뭐가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보다 의롭습니까? 혹시 숨겨놓은 자식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이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의 두 딸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살았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롯을 의롭다라고 의인이다라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사랑하는 충신된 부하의 아내와 간음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홀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의롭습니까?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준 것입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 모른다라고 세 번 부인해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가리켜 캐도릭에서는 그분을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보아준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3.1절에 순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그거보다가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지만 두려움에 쌓인 많은 사람들은 신사참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들 지옥 갔습니까?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목사가 어떻게 목숨 때문에 신사에 참배하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목숨이 두려워서 신사 앞에 참배했으면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귀는 참소합니다. 하나님, 오늘 김인철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거 나도 안다. 사단이 말합니다. 사단이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인철이에게 벌 주셔야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인철이가 받을 죄 내 아들 예수가 다 받았다. 죄송하지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징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어 가지. 심지어는 그 나성영락교회에 있는 김기영 목사님은 한국에 오셔서 이랬습니다. 사람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어 가져가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은 돈, 선행, 봉사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내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등과 아무런 상관없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님의 책망과 사단이 주는 죄책감의 차이. 전 어릴 적에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천국 못 갈까봐 무서웠습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목사의 아들답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참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 죄책감은 나로 하여금 더 율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할 때 사순절 되면 저 어릴 때 금식했습니다. 기억나는 죄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울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사순절 때는 일부러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내 감정을 좀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서 회개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개운했는데 금식을 많이 하면 좀 위로를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 저는 다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 이런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이 분명히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망을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망이 올 때는 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조성호 목사님이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설교만 했다면 어느 분이 왜 목사님 내 설교 내 얘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권사님이래요. 그 권사님만 조용하면 그 교회가 조용한 교회인데 설교만 했다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다행한 것은 그 권사님의 뒷얘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요즘 목사님 얘기 듣고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 감사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으면 회개하고 끝나면 되는데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서는 충분치 않다고 계속해서 사람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담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참소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금식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착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고 하면 좋은 것인데 죄책감 때문이라면 이런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마귀가 주는 참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소 때문에 우리는 가끔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참소는 우리를 흔들지만 그 참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에서 54장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의 모든 연장은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일어나서 죄책감이 일어나게 만드는 모든 송사 모든 혀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에게 정죄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참소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때때마다 공격이 옵니다. 그 공격 때문에 사람에게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사실입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마귀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소할 수 있고 마귀는 참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자주 있지 않은 일인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속죄 때문에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뭐 내가 그냥 이렇게 들었는지 가슴으로 들었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인철이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인철이. 근데 이런 책을 읽다 보면서 내가 뭐 생각나는 죄 때문에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인철이. 뭐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그것이 이렇게 콱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콱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읽으면서는 그 죄와 유혹이라고 하는 존 오웬의 목사님을 볼 때는 이 16세기에 살던 이 어른은 어떻게 이렇게 피처럼 사셨을까?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이 나는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난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기에는 형편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창녀를 사랑하셨는데 그거 갖고 누가 참소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혔는데 누가 참소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마다 했던 일이었습니다. 신학생들도 살면서 매일 채플이 있는데 매일 채플 때마다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회개 기도하면서 맹숭맹숭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날그날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시원하다 안 시원하다 뭐 좋았다 눈물이 났다 안 났다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처럼 기도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꼭 본인의 기도가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선포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가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은혜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임었는가 의심이 생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그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 그래야지
죄책감이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나아가 회개하며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547장 305장입니다. 305장 이거 쓴 분이 존 뉴튼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